싱크입니다. 오늘은 자취한끼입니다. 제가 실비김치 먹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실비김치를 드디어 제가 와우. 김치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죠. 의외로 달린 게 실비김치로 볶음밥을 만들면은 맛있을 것 같다라는 댓글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 먹고 김치는 이만큼 남았어요. 두 팩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실비김치. 살짝 그 생김치 원래 느낌이었는데 살짝 익은 냄새가 나요. 오늘은 김치하고 밥하고 마요네즈, 설탕 4개만 들어갈 거예요. 뭐 깨나 이런 거 첨가해도 되는데 필수 재료는 밥, 김치, 마요네즈, 설탕.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김치는 가위로 잘라줄게요. 항상 말하지만 뭐 참치 뭐 이런 거 햄 넣으면은 더 맛있어요. 오늘은 진짜 완전 초초초 간단. 김치 양은 밥의 3분의 1 정도. 이거 물기 짜면은 한 3분의 1 나오거든요. 팬에 불을 켜고 센 불로 하지 말고 중불로 해주세요. 양념 꽉 안 짜도 돼요. 다음에 한 공기 기준이에요. 설탕은 반 숟가락. 난 좀 달달한 게 좋아. 그러면 한 숟가락. 아니면 내 김치가 너무 셔. 그러면 한 숟가락. 보통은 그냥 반 숟가락. 기름 안 둘러요. 맛있겠는데 이거? 실비김치? 이거 뭔가 맛있을 예감이야.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자기 취향껏. 기름에 볶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름에 안 볶을 거예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기름을 굳이 안 넣어도 되거든요. 마요네즈는 한 큰술, 두 큰술 자꾸 섞어주세요. 그럼 어차피 마요네즈가 뭘로 만들었죠? 얘가 기름이에요. 그냥 마요네즈가. 물론 참기름 뭐 이 기름을 넣으면 더 맛있겠지만 굳이 기름을 안 넣어도 된다는 거. 마요네즈를 넣으니까. 저번에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돌리지 않고 그냥 썼잖아요.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마요네즈가 들어가가지고 걸쭉해져가지고 고슬고슬한 밥이 절대 안 나와요. 이 볶음밥은.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을 이제 넣고 섞어줍니다. 살은 쪄도 맛있는. 항상 근데 다이어트식이 맛있는 건 난 거의 못 봤어. 그냥 기름진 맛, 맛있는 맛, 살찌는 맛. 끝났어요 여러분. 끝. 또 그릇을 쓰면은 자취생이 아니죠. 아니 모든 자취생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지런하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네, 부지런하지 않아서 최대한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따가 넣어서 밥 먹고 하면 되죠. 굳이 설거지거리 안 만들어도 되고. 근데 더 리얼한 거는 그냥 후라이팬 채로 먹는다. 이게 생긴 건 이래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 그냥 김치로만 해본 적은 있지만 실비김치로 만든 건 처음이라서. 잘 먹겠습니다. 뜨거. 처음엔 맛있어도 뾰족해 그러다간 맵다. 너무 맵네. 볶음밥 자체는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매워. 참치 마요에다가 볶은 김치를 넣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요네즈를 더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차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겠어. 맛있겠지만 참겠습니다.
입도 따무듯이 매운 거 먹어서 쏟아지고. 뜨거우니까 원래 매운 게 뜨거우면 더 맵잖아요. 그러네. 김치는 그냥 차가울 때 먹으니까 그래도 좀 헥헥거려도 괜찮은데 심각하네요. 레시피는 너무 좋은데 그냥 김치로 했으면 더 맛있을 텐데. 아, 눈에 들어갔어. 아주 초초초 간단 레시피 마요네즈 김치볶음밥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실비김치로 안 하면 진짜 더 맛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신 실비김치로 만들어봤는데 너무 매워요. 깨, 뭐 후추, 참기름, 참치, 햄 이런 거 추가하면 더 맛있어요. 하지만 마요네즈만으로도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럼 오늘 한끼 자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을 만한 요리나 먹어봤을 만한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